네, 안녕하세요. 애터미를 만나 당당히 아름다운 꿈을 이루어가고 있는 여자 스타마스터 김수진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인류 역사 속에 우리가 맞이했던 팬덤의 형상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코로나19라는 사태는 초유의 사태라고 단정 짓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지구 전체가 각자의 집안으로 들어가 격리되거나 모든 일상생활이 멈춰버린 이 현상들은 우리 모두가 처음 겪는 일일 것입니다. 변화되는 시간 속에 애터미 또한 매주 매달 세미나장에서의 만남들 그리고 함께 미래를 위해 행복한 동행들을 했던 그런 풍경들은 이제는 조금씩 다른 모습으로 변화해 나갈 것입니다. 네, 함께했던 많은 사장님들 정말 보고 싶습니다. 정말 많이 보고 싶습니다. 이 무더운 더위에 모두 건강히 잘 지내고 계시는 거죠?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서라도 인사를 드릴 수 있음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본격적인 강의에 앞서 제 소개를 간단히 하겠습니다. 저는 애터미를 만나기 전에 음악대학에서 8년간의 강사 생활을 했습니다. 안정적이지 못한 수입으로 인해 늘 저의 미래는 불안했습니다. 저는 교수가 되고 싶었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너무나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기 때문에 너무나 부담스러웠습니다. 게다가 대학의 학생 수가 감소함에 따라 과가 통합이 되기도 하고 점점 교수가 되는 기회의 문은 좁아져만 갔습니다. 사실 이 강사 생활마저 언제 나가야 할지 모르는 불안감에 미래가 암담하기만 했습니다. 세상 어디에도 자본을 투자하지 않고 자본을 축적할 수 있는 일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도 그래서 부자가 되고 싶어서 젊은 나이에 통 크게 한번 투자했다가 너무나 큰 시련을 겪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경제적인 원인으로 저의 노후와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걱정하고 있을 때 아는 선배로부터 애터미 제품을 전달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저는 이름도 없고 값싼 제품이라고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다 정말 우연히 폼클렌저 하나를 써보게 되었는데요. 제가 기존에 쓰고 있던 고가의 제품들과 비교했을 때 전혀 손색이 없었으며 오히려 소량의 양만으로도 풍부한 거품과 쩐쩐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품이라면 정말 누구한테 소개하더라도 절대 욕먹지 않을 그런 제품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 전에 선배에게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다단계 사업 같이 하자고 말도 꺼내지 말라고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대신 정말 이 제품이 그렇게 좋고 싸다면 소개는 얼마든지 해드릴게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선배가 그럼 이왕 소개해주는 거 세미나 한번 가줘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사실 뭐 나쁘지 않겠다 나부터 제대로 알고 소개하는 것도 괜찮겠다 싶어서 흔쾌히 오케이 하고서는 저는 학교 수업을 휴강하고 다단계 세미나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온라인을 통해서 이렇게 함께 하고 있는 처음 참석하신 사장님들처럼 저 또한 8년 전에 애터미 세미나장을 처음 찾게 되었는데요. 그곳에서 너무나 생소한 강의들을 듣게 되었습니다. 박한길 회장님 강의 중에 유통 별거 있냐, 좋은 제품 싸게 팔면 사람들은 몰려온다였습니다. 맞습니다. 정말 너무나 단순하고 유통의 기본 원칙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본 사회에서는 정말 그런 기업을 만나보지도 보지도 못한 터이라 정말 이 말이 사실이라면 이 제품을 안 쓸 이유도 이 사업을 안 할 이유도 없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고민 끝에 또 심지어 제품을 경험해보고 만족한 경험이 있었던 터이라서 쉽게 학교를 그만두고 애터미를 선택하여 집중과 몰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린 두 아이들을 두고 다단계 세미나장을 다니기란 결코 쉬운 일만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결단하였고 또 저의 확고한 꿈과 목표가 있었고 사랑하는 아이들의 미래가 달려있는 문제였기 때문에 정말 물불 가리지 않고 열심히 뛰었습니다. 순간순간마다 위기를 겪기도 하였는데요. 그때마다 스폰서님들과 파트너 사장님들과 협력하여 그 위기를 잘 극복해내고 그로 인해서 애터미 안에서 4년 반 만에 연봉 1억 이상이라는 리더스 클럽에 입성하게 되었습니다. 네, 세상에 다단계에서
망했다, 피해봤다, 비쳤다는 사람들 주변에 덜어 봤습니다. 하지만 애터미 안에서는 왜, 어떻게 저를 이렇게 성공자의 모습으로 이끌어줄 수 있었을까요? 유통의 기본 원칙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소비자에게는 소비하는 것만으로도 이익을, 사업자에게는 그 소비 이익을 소득 창출이 되게 함으로써 정말 10년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성공자들을 배출할 수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오늘 세 가지 주제로 애터미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애터미를 왜 해야 하는지, 두 번째, 애터미란 회사는 어떤 회사인지, 세 번째, 그렇더라면 애터미 사업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전개하려고 합니다. 이 강의를 통해 애터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시고 또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미래를, 안전된 노후를, 100세 시대의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되셨으면 합니다. 먼저 숭실대학교 최형관 교수님 글에 의하면 2008년 서브프라임이라는 금융위기 이후 전 세계 경제 전망은 저성장, 저금리, 저소득의 시대를 맞이했다고 합니다. 많은 경제학자들은 이를 일컬어 뉴노멀이라고 하였습니다. 뉴노멀은 1990년도 닷컴 버블과 같은 고성장 시대는 이제 저물어가고 저소득과 저성장의 새로운 표준이 되었음을 알리는 표식을 뜻합니다. 네, 또한 예기치 못한 바이러스의 장기화로 세계 경제 전망은 연초에 비해 점점 하향 조정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2020년 국제신용평가사에서 공개한 거시경제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G20, 즉 주요 경제 20개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 또한 2개월 만에 대폭 하향 조정되었다고 합니다. 매출액 기준 600대 대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기업 경기 실사 지수로 보는 종합 경기 전망치 또한 올해 4월을 기준으로 IMF 이후 최대 낙폭을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현 사태에서 전 세계가 1997년 IMF, 2008년 금융위기 사태와 함께 거론이 될 정도로 아주 전 세계가 힘든 상황에 빠져 있다고 합니다. 경기 저성장으로 시작된 뉴노멀 사회에서는 다양한 상거래 형태들이 보이고 있는데요. 또 고객의 경험들이 중시되는 새벽배송, 샛별배송, 그리고 라스트마일이라는 새로운 서비스업이 창출되기도 하였습니다. 즉, 정보기술과 비즈니스의 결합이 새로운 플랫폼 사업자들을 등장시켰으며 이는 고객의 니즈와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합니다. 또 과거의 양적 완화로 극복할 수 있었던 금융위기와는 사뭇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또 최근에 변화되는 삶의 유형 중에 하나인 언택트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면서 이는 온라인의 활성화로 이어지기도 했는데요. 개인주의적 성향과 디지털의 기술을 통한 비대면 커뮤니케이션의 가속화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코로나 시대가 끝나면 예전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지곤 합니다. 하지만 많은 경제학자들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이후에 새로운 세상은 정말 결코 전과 동일한 모습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직장인의 근무 형태 또한 변하고 있는데요. 회사에서 집으로 재택 근무와 리모트 워크가 도입이 되며 모든 국제회의와 그리고 대기업들의 회의들을 화상으로 진행하면서 원택트 시대의 완결을 해나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도 모든 생활에 많이 변화가 있는데요. 학생들의 수업이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야 하는 문화, 공연, 예술 등 이런 분야에서도 온라인으로 변하기 위한 정말 많은 고민과 많은 시도들을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시대에 정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선제적 차원에서라도 분명히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여행업, 운송업, 그리고 숙박업, 그리고 은행들의 매출은 급감하고 있는 반면에 IT 산업과 온라인 유통만이 호황을 누리고 있는 시대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미래를 위해서 어떠한 분야의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제가 애터미를 선택하지 않고 과거의 모습처럼 학교에 그냥 머물러 있었더라면 아마도 지금은 더욱더 불안한 삶의 연장과 불안에
하루하루가 정말 두려움으로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얼마 전 대학에서 강의를 하는 친구를 만났는데요.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정말 이제는 학교를 나와야 할 것 같다고요. 그 이유가 모든 대학의 강의가 사이버 강의로 진행이 되면서 이제 언제 나와야 할지 모르는 불안감과 정말 학교에 갔다가 확진자의 접촉으로 인한 교수들과 함께했던 학생들이 모두 자가격리가 되면서 또 패닉 상태에 빠졌었다고 합니다. 네, 너는 괜찮지? 라는 말에 애터미는 온라인 유통사업이기 때문에 파트너들과 비대면으로 화상 미팅으로 만남을 가지고 있으며 소비자들은 오히려 온라인 마트 체인지로 인한 소비 급증으로 인해 안정된 소득을 구축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제 모습을 보며 정말 너 애터미 선택 잘했다. 나도 너가 하자고 할 때 할 걸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 질문에 지금도 늦지 않았어 라고 말했습니다. 정말 8년이라는 다단계 사업을 진행하면서 처음으로 지인으로부터 다단계 하기 잘했어 라는 말을 응원의 메시지를 듣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은 경제적인 자유와 시간적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직업을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그런 직업을 선택하기란 결코 쉬운 일만은 아닐 것입니다. 앞으로의 세상은 점점 더 부자는 부자의 삶을 그리고 가난한 자는 가난함을 대물림할 수밖에 없는 세상에 살아가게 될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경제와 자유를 그리고 안정적인 노후를 지킬 수 있는 그런 직업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그러한 노후가 준비되어 있으신지요?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를 비롯한 수많은 부자들은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노동 수입만으로는 절대 부자가 될 수 없다라고요. 내가 직업을 배운다라는 것은 내가 돈을 위해 일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고 투자를 배운다라는 것은 돈이 나를 위해 일하게 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최근 많은 자영업자들의 매출이 급감하면서 시스템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직업의 이슈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부자가 되기 위해서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내가 시스템을 만들거나 만들어진 시스템에 내가 들어가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내가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기회비용이 투자가 되어야만 하지만 이미 완벽하게 만들어진 시스템이 있다라면 내가 그곳으로만 들어갈 수 있다라면 나는 안정된 시스템 소득을 빠르게 구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비전을 본 많은 사람들은 다단계 사업에 뛰어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론과 실제가 맞지 않는 많은 불법 다단계들이 성행하면서 정말 많은 서민들에게 아픔을 주게 됐었고 또한 사회적인 인식이 안 좋았던 게 우리 현실이었습니다. 사실 네트워크 비즈니스는 별거 아닙니다. 유통의 한 방식일 뿐입니다. 생산자가 100원에 생산하여 도매업자에게 400원으로 공급하고 그리고 광고비로 500원이 지출되어 소비자에게 전달될 때는 1,000원이라는 가격이 형성되는 것이 일반적인 유통의 방식입니다. 하지만 직접 판매 유통 방식은 공급자와 소비자가 직접 연결된다는 점이 다를 뿐입니다. 제품을 경험해보고 그 우수성을 또 다른 소비자에게 소개하여 그 소비자가 온라인을 통해 직접 구매하고 그리고 그 이익을 다시 소비자들에게 되돌려주는 것입니다. 유통 중간 과정을 생략하여 가격을 절감했습니다. 소비자에게는 소비가 소비로 끝나지 않고 소득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018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발표한 발표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직접 판매 사업자 수는 약 138개이며 그중 약 130여 개 회사들의 총 매출의 합이 5조 2,200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10년 이상 지속적으로 매출 규모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최근에 소비자들의 생활미, 소비 패턴의 변화로 인해 더 큰 매출을 성장을 기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다단계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는데요. 이처럼 수많은 다단계 회사들이 있지만 그중 우리는 어떤 회사를 골라야 할까요? 제가 회사를 선택하는 네 가지의 기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경영자의 마인드입니다. 경영자의 경험, 능력과 인성이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회사가 추구하는 가치와
경영 철학이 어떤지, 이 회사가 얼마만큼 성장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시려면 경영자의 마인드가 중요할 것입니다. 네, 박한규 회장님은 CEO이기 이전에 다단계 사업자로서 현장 경험과 단시간 최고 직급까지도 가보셨던 노하우가 있으시며 뛰어난 경영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또한 어떠한 이유에서도 회사는 망하면 안 된다. 회사가 망하니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피해를 줄 수도 있다라는 생각과 함께 회사 창업 이념의 생존을 내걸고 있습니다. 또한 속력이 아닌 속도, 빨리 가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가 더 중요하다. 정직하고 선한 것이 최고의 전략이다라는 경영 마인드로 회사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회사가 취급하고 있는 품목과 제품의 품질입니다. 소비자로 하여금 자발적인 재구매가 일어날 수 있는 제품인지 알아보시는 게 중요한 포인트일 것입니다. 회장님이 항상 하시던 말씀 중에 좋은 제품 싸게 팔면 사람들은 몰려온다. 애터미는 그 유통의 본질을 철저하게 지키는 회사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실제로 애터미의 제품은 절대 품질, 절대 가격뿐만 아니라 어차피 써야 하는 생필품들을 취급하는 유통 전문회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소득을 창출하기 위한 강제적인 소비가 아닌 생활을 위한 소비를 자연스럽게 하다 보니 소득까지 창출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세 번째는 보상체계, 즉 마케팅 플랜입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의 보상체계는 쉽고 균형 있고 변하지 않아야 합니다. 네 번째는 성공할 수 있는 성공 시스템이 있는지를 알아보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애터미는 어떠한 회사일까요? 애터미는 2019년 국내 매출만 1조 800억 원, 글로벌 통합 매출을 합하면 1조 5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2009년 250억에서 1조 800억 원이라는 숫자는 43.2배의 매출을 성장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글로벌 통합 매출을 합하게 되면 무려 60배나 매출이 증가하였고요. 지난 10년간의 역사 속에서 꾸준한 두 자리 성장수를 유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전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는데요. 최근 얼마 전 7월 10일 날 드디어 중국 법인이 오픈하였습니다. 중국 법인은 4월 회원 가입을 시작으로 5월 말일까지 통계를 보면요. 10년간의 우리나라 회원 수를 훌쩍 뛰어넘은 약 350만 명 이상의 회원이 가입을 했다고 합니다. 중국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해외 진출을 계획하고 있고 전 세계로 그 성장세를 뻗어나가게 될 것입니다. 네, 이렇게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애터미가 각광을 받을 수 있는 데는 제품력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제품으로는 건강기능식품, 동정업계 5년 연속 1위를 하고 있는 해모임과 얼마 전에 장영실 상을 수상받았죠. 앱솔루트 셀렉티브 스킨케어가 있습니다. 그 외에 건강기능식품에도 친생 유산균과 프로폴리스 치약, 그리고 칫솔 등이 그 인기 상품입니다. 유통의 본질은 좋은 제품 싸게 파는 것. 지난 10년 동안 애터미는 가격을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회사의 이익을 다시 소비자들에게 돌려주고 있는데요. 해모임의 경우 초기 30호에서 시작을 해서 60호까지 늘려주기도 하였고요. 또 화장품인 경우 5종에서 비비를 포함한 6종으로 증가를 해주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치약 또한 용량을 증가해주기도 하였는데요. 제품 하나가 잘 팔리면 더욱 큰 수익을 내기 위해서 역량을 줄여주거나 가격을 올리는 이런 여타적인 기업들과는 달리 애터미는 진정으로 소비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을 고수하고 있는 회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절대 품질, 절대 가격을 고수하면서도 고객의 불만들을 발생한 사항들을 고객 입장에서 해소해주기 위한 고객 품질 만족 보증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품률 0.19%라는 업계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철저한 소비자 중심의 마케팅은 지난 2019년도 다단계 업계 최초로 CCM 인증을 획득하는
것으로 연결하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착한 기업, 성장하고 있는 기업 애텀에서는 우리가 수당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애텀이 사업은 소비로부터 시작입니다. 다시 말해 마트 체인지, 즉 내가 생필품을 구매하던 마트를 애터미 마트로 체인지하는 것이 애터미 사업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품을 먼저 써보고 만족한 소비자들은 자연스럽게 주변의 지인들에게 제품을 알리면서 싸고 좋은 제품을 쓸 수 있는 정보를 주면서 그렇게 자연스럽게 오토 소비자들을 만들어 가다 보면 지출이 지출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주출이 곧 나의 소득이 될 수 있습니다. 애터미 사업을 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원동력은 역시 싸고 좋은 제품으로 인한 구매력과 보상 체계가 뒷받침이 되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의 소비뿐만 아니라 내 하위 소비자들의 그룹까지도 모두 누적이 되어서 나는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보상 플랜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애터미는 한마디로 요약하면 사무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존 네트워크 중에는 진입비와 유지 조건으로 인한 수당들을 타기 위해 제품을 이어가다가 망하는 경우들을 주변에서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애터미는 무경험, 무점포, 무자본, 무조건, 아무런 조건 없이 누구나 쉽게 애터미 사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애터미 사업은 회원을 가입한 후 얼마 이상 제품을 사야 된다는 진입비가 없습니다. 또한 수당을 받기 위해 매달 유지해야 된다는 유지 조건 또한 없습니다. 나로부터 두 줄, 바이너리 구조로 좌우 두 그룹만 소비자를 구축해 나가면 되는 사업입니다. 매출 포인트를 30만 포인트가 될 때까지 소멸되지 않고 무한 누적해주며 나로부터 하위 소비자들의 그룹까지의 매출을 무한 누적해주는 시스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글로벌 웜 마케팅으로 소속 법인에 상관없이 나의 하위 파트너들은 모두 인정을 해줍니다. 또한 신의 한 수라고 말할 수 있죠. 예, 애터미 수당에 상한선이 있습니다. 수당의 상한선으로 인해 가부하를 방지할 수 있고 또 마케팅 플랜을 바꿀 수 있는 일도 그리고 수당을 지급하지 못하는 일도 없는 균형 잡히고 튼튼한 소득 분배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애터미 마케팅은 모두가 1번 사업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요? 나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이죠. 이렇게 마케팅에 있어서도 누구나 성공할 수밖에 없는 마케팅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의 수당은 회사 총 매출의 35% 이내에서 회원들한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데요. 그 35%를 어떠한 기준으로 나누어 주는지를 정하는 것이 각 회사의 보상 플랜이고 마케팅 플랜이 되는 것입니다. 애터미의 수당의 종류에는 첫 번째 후원 수당, 두 번째 직급 수당, 세 번째 그리고 승급 프로모션, 네 번째 교육 수당 위 네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후원 수당은 매일매일 정산을 합니다. 일일 정산을 하고 작은 쪽 기준으로 수당을 지급하는데요. 매주 수요일에서 다음 주 화요일까지를 정산해서 그 다음 주 화요일에 주급으로 지급을 하게 됩니다. 30만 포인트가 쌓일 때까지는 수당이 소멸하지 않고 무한 누적됩니다. 또 내 하위 파트너들의 매출까지도 무한 단계로 나에게까지 누적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우선 내가 먼저 회원 가입을 하고 열심히 애용을 하여 30만 포인트가 쌓였습니다. 좋고 싼 제품을 주변 지인들에게 알렸더니 함께 쓸 수 있는 회원들을 내 좌우에 가입시키게 되고 그로 인해서 좌측 그룹에 30만 PB가 쌓이고 우측 그룹에 30만 PB가 쌓이게 되면 회사에서는 나에게 15점이라는 점수를 주면서 N가를 곱하여 플러스 마이너스 약 6만 5천의 수당을 지급하게 됩니다.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면서 내 그릇이 30만 포인트에서 70만 포인트가 되는 날이 오게 됩니다. 그랬을 때 좌우에 70대 70만 포인트가 일어나게 되면 30점이란 점수를 회사에서 주게 되고 플러스 마이너스 나는 13만 원의 수당을 가져가게 됩니다.
네, 애터미 제품 좋고 쌉니다. 알리고 또 알리다 보면 내 조직이 커지는 날이 오게 되겠죠? 네, 그러다 보면 본인 PB가 150만 PB가 되어 있고 좌우 파트너 그룹에서도 150대 150이 맞게 되면 나는 60점을 받고 내 포인트가 240만이 되어 있고 좌우 240, 240이 되는 날 90점이라는 점수를 받게 됩니다. 이렇게 소비자 그룹이 성장하다 보면 어느 날 2천만, 2천만이 되는 날도 오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점수는 250점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수당의 상한선이 5천만, 5천만이 되게 되면은 300점으로 하루 수당이 플러스 마이너스 130만 원 정도가 되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 애터미의 후원 수당입니다. 어떤가요? 아주 쉽게 되어 있죠? 아주 간단하게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매일 발생하는 PB에서 작은 쪽 기준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한쪽이 70만, 150만이 떠도 소실적 기준으로 30만 PB가 되는 날 나는 15점에 해당하는 수당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한쪽이 아무리 커져서 5천만이 넘어가도 다른 한쪽이 600만이 되면 나는 150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 초기 사업자들은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럼 그 플래시되는 점수들은 다 어디로 가냐고요? 애터미에서는 나의 포인트에 대한 비율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기준에 따른 점수를 제공하고 변동 금액인 N가의 나의 점수를 곱하여 수당을 책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15점, 30점, 60점, 90점, 150점, 그리고 200점 아무리 위로 갈수록 더 많은 돈을 곱해주는 것이 아니라 1점당 가격은 10년 전 시작한 사업자나 그리고 이제 막 시작하려고 하는 초기 사업자분들이나 똑같이 적용해 균등 분배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30만 PB와 5천만 PB를 일으키는 매출은 약 166배나 차이가 나는데요. 지급하는 점수는 20배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저 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많이 줘야 하는 것을 적게 주고 처음 출발하시는 여러분들께 더 많이 분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후원수당은 상박하후 위로 갈수록 박하게 주고 처음 시작하는 분들에게 후한 시스템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애터미의 보상 플랜은 정의로운 보상 플랜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직급 수당과 직급 달성 시 제공되는 승급 프로모션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급 수당은 매출 PB의 20%를 직급자들에게 지급하게 되는데요. 그중 10%를 뚝 떼어서 애터미의 첫 직급인 세일즈 마스터들에게만 공유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나머지 10%로 다이아몬드 마스터부터 임페리얼 마스터까지 공유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두 번 지급하게 되는데요. 1일에서 15일까지 그리고 16일에서 말일까지 두 번 직급 마감을 하게 됩니다. 네, 애터미에는 7단계의 직급이 있습니다. 첫 번째 직급인 세일즈 마스터. 세일즈 마스터는 어떻게 세일즈 마스터가 될까요? 네, 보름 동안에 후원 수당으로 산정된 점수들을 다시 한번 모아서 산정을 해주게 되는데요. 250만 포인트, 250만 포인트를 넘어서게 되면 당신은 세일즈 마스터가 됩니다. 직급 수당이 약 45만 원 정도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세일즈 마스터를 전반기, 후반기 월 2회를 유지하시게 되면 후원 수당과 합쳐서 한 달에 약 플러스 마이너스 180에서 200만 원의 소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세일즈 마스터로 승급하신 분들에게는 승급 프로모션으로 해모임, 더페임 한 세트, 이브닝 케어 4종을 한 세트로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 직급부터는 더 쉽습니다. 좌우에 나와 같은 직급자들을 각각 두 명씩 육성을 하게 되면 그 다음 직급으로 승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와 같은 세일즈 마스터를 두 명씩 각각 육성을 하게 되면 나는 다이아몬드 마스터가 되고 다이아몬드 마스터로 승급하는 경우에는 해모임, 더페임, 그리고 이브닝 케어 한 세트씩을 선물로 주게 되고요. 플러스 탭북을 선물로 증정하게 됩니다. 최고 직급까지 동일한 방법으로 승급을 하게 되는데요. 다이아몬드 마스터를 좌우 두 명씩 육성한 샤론 로즈 마스터는 승급 프로모션으로 현금 200만 원과 3박 4일 해외여행권 2매가 증정됩니다.
다음 스타마스터의 승급 프로모션은 현금 1,000만 원과 직계 가족 4명의 3박 4일 해외여행 티켓을 증정하게 됩니다. 좌우에 스타마스터를 각각 2명씩 육성한 로얄마스터는 5,000만 원의 현금과 10박 11일 해외여행권 4매, 그리고 중형차 대여료, 그리고 후원활동비 월 200만 원의 사용 권한이 부여되게 됩니다. 다음 직급이 크라운 승급 프로모션에는 현금 3억 원과 10박 11일 해외여행권 4매, 대형 자동차를 지급해주고요. 그리고 후원활동비 월 500만 원의 사용권이 부여됩니다. 마지막으로 애텀의 최고 직급인 임페리얼 마스터입니다. 임페리얼 마스터로 승급하신 분에게는 현금 10억 원을 지게차로 떠줍니다. 그리고 50평 오피스텔과 개인 비서를 지원해 드리고요. 대형 승용차와 운전기사 후원 활동비 월 1,000만 원의 사용권을 부여받게 됩니다. 네, 이렇게 임페리얼 마스터까지 도달했을 때 총 받을 수 있는 현금 프로모션 금액만 총 13억 원 6,200만 원을 받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센터 교육 수당입니다. 애터미는 교육 사업, 복제 사업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나다니면서 곳곳에 애터미 교육센터를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센터를 운영하시는 분들에게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정말 보기 드문 수당이라고 할 수 있죠. 네, 마지막으로 애터미는 본인의 능력과 상관없이 성공할 수 있는 독자적인 교육 시스템이 있습니다. 원 오프라인의 모든 세미나를 본사가 주관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회원 누구나 들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2018년 기준으로 오프라인 세미나가 한국 포함 14개 법인과 171개 지역에서 총 2,150회의 세미나가 개최되었습니다. 월 평균, 아니 일일 평균 약 6회 세미나가 세계 곳곳에서 진행되었음을 볼 수 있는데요. 개인의 능력이 없어도 세미나에 동참하여 다른 사람을 초대한다면 우리의 재심 압력으로 누구나 성공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도 이렇게 빠르게 온라인 체제로 바뀌면서 전환하면서 멈추지 않는 성공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는 애터미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애터미는 2009년 창립 이후 끊임없는 진화를 거듭해왔습니다. 다단계 회사에 지속적으로 제품의 종류도 현재 약 400여 가지를 넘어서 늘어나고 있고요. 전 세계 600만 회원 이상이 애터미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유통의 허브를 꿈꾸며 플랫폼 비즈니스를 넘어 퍼스트 플랫폼 비즈니스의 결정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코로나 이전 시대, 그리고 코로나 이후 크게 닥쳐올 세상의 변화의 물결에 여러분은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요? 아마존, 알리바바, 그리고 페이스북 등 그 거대한 플랫폼 비즈니스의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지출이 소득으로 연결이 되고 또 그것이 모여 내 노후에 거대한 파이프라인을 만들어준다면 여러분은 어떠한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워린 버핏이 말했습니다.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당신은 죽을 때까지 노동을 해야 할 것이다. 빌 게이츠도 내가 소프트웨어 사업을 시작하지 않았더라면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했을 것이다. 마이크로소프트를 능가하는 회사가 만약 있다면 그건 아마도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요즘 코로나로 인해 저는 시스템 소득, 안정적인 파이프라인의 소득을 정말 실감하고 지내고 있습니다. 지금도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제가 선택했던 애터미를 통해 제 인생의 2막을 열어나가고 있듯이 오늘 애터미 회사를 알아보러 오셨다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애터미는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여러분, 성공할 수 있는 애터미 포스트 플랫폼 비즈니스와 함께 여러분의 노후와 안정된 미래를 위해 이 어려운 시기에 위기가 아닌 기회의 전환점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스타마스터 김수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